언니네, 어쨌든 결혼 지금 하신 지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되신 것 같은데, 두 분이서 사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네, 지금 사이는 좋아요. 우리 언니가 왜 가슴에 자꾸 짜증이 나고 거슬리고, 자꾸 못된 마음을 먹게 자꾸 뭔가 하던 거를 안 하려고 하고, 남편한테 왜 불만이 있어 보여? 근데 남편이 약간 우유부단하나, 성격이? 좀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천진난만하고 해맑지? 네, 좋게 맞아요. 말하면 해맑은 거고? 해맑은데 눈치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나쁘게 말하면 멍청한 거야? 멍청한 것 같긴 한데, 그냥 일할 때나 그런 건 되게 잘하는데, 잘 맞춰주긴 하는데, 뭔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게 있나 봐요. 불만? 너는 불만이 있나 봐요. 설거지를 하다가 오빠가 하게 되는 거 봤는데 남편이 그걸 하는데 저한테 극단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언니 집 놀러 왔는데 네. 남편이 설거지를 해준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언니한테 뭐라고 했다고?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남편한테 말을 했죠. 근데 그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 왜 우리 아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지? 네, 맞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안 도와줘요? 평상시에도 잘 도와줘요. 언니도 일하고 지금 남편도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맞벌이면 같이 해야지.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편도 동의한 거잖아. 네, 동의한 상태인데 남편한테도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해를 못하세요. 약간 티에서 약간 구박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약간 그러니까 왜 그런. 내 아들을 일도 하고 바쁜데 시계 냅두지 왜 이걸 이런 걸 시키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야, 아들한테 이걸 얘기한 거야? 네. 그럼 뭐래, 남편은? 남편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근데 시어머니가 그때부터 언니를 구박하는구나.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웃긴 거는 사회학교는 뭐랑 안 그래요? 친동생이나 뭐 하고 있으면 뭐랑 안 그래요? 친동생이나 뭐 설거지 하고 있거나 하면 옆에서 뭐 웃고 떠들고 아, 그러니까 그런 사위한테는 뭐라고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사위. 맞아요 그게 뭔 심보야? 그런 거 저도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은 안 되고 네 너네 집 아들은 된다. 네 그러고 있어.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지. 그래서 제가 많이 답답합니다. 그러면은 남편분이랑 그런 거 상의 안 해보셨어요? 상의를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눈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몰라요, 진짜로. 그러니까 남편분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뭐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안 해주는구나. 그래. 그래서 많이 답답하고 뭔가 사이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나? 그럴 때는 너무 사이 좋으니까. 아니야, 언니네 이혼수 없어. 아, 그래요? 그리고 막말로 두 분이서 이렇게 보잖아. 잉꼬부부야. 언니네 2세 계획도 늦게 잡았지. 네. 지금 솔직히 지금 삼신자는 들어오진 않는데 희한하게 언니가 한 3, 4년 뒤에 삼신이 들어오는 걸로 보이거든. 지금 당장은 안 보이는데. 근데 언니네가 우리 신혼을 조금 더 즐기고 아기를 가집시다라고 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아이도 올것 같아. 근데 지금 문제가 남편이랑 사이는 좋은데 뭔가 모르게 시어머니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서 그때 사건 이후로. 맞아요. 근데 어머니 성격이 나는 이렇다라고 보여져요. 대놓고 걔 지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뒤에서 은근히, 근데 그 당사자는 느끼게. 맞아요. 그게 더 뭔가 신경 더 많이 쓰이는 거 알죠. 알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 그게 더. 더 눈치 보이고. 차라리 대놓고 지랄을 하면 뭔가 하겠어. 맞아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말들인데, 뭐야, 느끼는 당사자는 죽을 만큼 힘들고. 그거를 주변 사람한테 말하면 나도 이상한 애가 될것 같고. 맞아요. 언니야, 내가 봤을 때에는 이거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사위는 아니고 남편분. 남편분이랑 언니랑 둘이를 얘기해가지고 남편분이 그 중재 역할을 못하면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언니랑 삼자 대면을 해. 혹은 한 분을 더 끼어. 아버님이 계시면 아버님 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돕고 산다고 약속을 했고 우리 둘 사이에선 문제가 없다.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어머니 앞에서는 안 시킬게요. 근데 뭐 내가 똑같이 일을 하는데 내가 물론 집에 이만 있으면 내가 그런 걸다 하겠다. 근데 그게 아니지 않냐. 그냥 우린 서로 돕고 사니까 어머니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든가. 아니면 남편분이랑 둘이 얘기해서 그냥 어머니 오실 때 하지 마. 그런 말도. 나랑 안 살고 싶으면 하시고, 그거 아니면 나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고 어머님이랑 나랑 괜히 싸움만 들어가고,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고, 하지 마. 그냥 그날은 내가 참을게. 대신에 그냥 우리 둘만 있었을 때는 원래 하던 것처럼 해줘. 라고 쇼부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도 또 말이 안 통하면 어떡하죠? 그럼 뭐 뒤집어 엎어야지. 일단 뭐 부사장님 말대로 해보긴 했는데 근데 이거 진짜 뭐 단순한 문제야. 근데 이게 시어머니가 왜 우리 이거 시집살이도 대물림 한다고 그쵸?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요? 어머님이 아마 그렇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 나는 솔직히 일을 할 사주는 안 되고 전업주부로 사셨죠. 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왜 남편이 바깥일을 했고 본인이 주부로 살았기 때문에 집안일을 했고 이게 분담이 딱 됐었는데 언니네는 그게 아니잖아. 이제 다 똑같이 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니 남의 집 귀한 아들 데려다가 왜 손에 물을 묻히는 거야? 일하기도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이것만 보이는 거야. 왜? 어머님이 했던 게 그거니까 너도 똑같이 여자 입장에서 너도 그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뭐 남의 집 사위도 데려다가 와가지고 똑같이 대하면 이해를 해. 그쵸. 그쵸? 네. 근데 남의 집 사위도 데리고 와갖고 설거지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 이거는 문제 있는 거지. 어머님도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야. 요즘에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집 식구, 언니의 성향과 아들님의 성향, 이런 걸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과정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문제를 해결을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뒤에서 언니 혼자서 끙끙 앓고, 우리 남편은 천진난만해서 몰라요. 이거 심각성을 모르고요. 이혼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혼을 지금 상황에서 하는 건 언니가 바보짓 하는 거야. 이혼서 없고요. 이 일로 고부 갈등 일어나고 남편이랑 사이 안 좋게 지낼 것도 없어. 남편은 진짜 몰라. 그냥 진짜 모르는 거죠. 그냥 그 심각성을 몰라. 왜? 엄마는 항상 그랬으니까. 우리 엄마는 항상 나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랬으니까 엄마가 하는 말은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맞는 말인데. 내 와이프는 그냥 나랑 같이 일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냥. 근데 이 중간에서 엄마한테 이거를 기구 아니구를 따져갖고 엄마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관여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대신에 선안 넘도록 서로 예의 지키고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이랬으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바보 남편을 만났네. 그래도 잘해주니까 그게 그쵸. 뭐다 용서되지 잘해주면. 그러니까 언니가 현명하게 대처해줬으면 좋겠어. 일단 부장님 말대로 해보는데 안 되면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뒤집어 엎어. 그래서 한번 치고받고 싸워서 거기서 또 쇼부 치면 돼. 맞아요. 응. 하고 있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되셨어요? 네.